이번 시즌은 신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. 저희가 이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스피드하고 끈끈한 조직력.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무조건 이번 시즌에 만들어내고 이걸 선수들이 인지하고 해야지 상대팀하고 했을 때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화의 농구는 빠르고 탄탄한 끈끈한 조직력, 수비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. 저야 워낙 빠른 농구를 좋아하고 또 제 장점이기 때문에 그 농구를 한다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농구이기도 하고 좀 저는 뛰는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기성 감독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어천아를 원래 뽑았다가 이제 스틱맨으로 교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신장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원하시는 농구 그런 색깔에 빨리 맞춰서 그런 농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맨 처음 감독님을 구임하시고 나서부터 항상 빠른 농구를 추구하셨는데 2년 동안은 잘 아직 안 된 것 같고 이제 3년째 이제 감독님이랑 많이 하면서 감독님의 스타일도 알아가고 이제 또 용병이 한 명밖에 없고 이제 국내 선수들이 달려주면은 용병도 따라 빨리 뛸 것 같고 저희가 또 빨리 뛰고 연습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연습한 게 이제 시합에 나오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팀 목표는 일단 첫 번째는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게 일단 목표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득점보다는 다른 꾸준 일에서 다른 선수들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요.